상추들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하이. 자, 여러분 엔드게임 스포 있습니다. 아직도 안 보신 분 있으면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아직도 그 엔드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제가 또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페퍼포츠와 마크 9 되겠습니다. 아이언맨 3에 나왔던 제품을 이제 피규어로 만들어 준 거고요. 합본이기 때문에 박스가 좀 이렇게 큽니다. 아이언맨이 죽으면서 사실은 페퍼포츠의 심경을 가장 많이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남편을 이제 떠나보내야 된다는 걸 직감을 하고 모건 스타크를 혼자 키워야 되잖아요. 그 모습이 좀 아직도 많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언맨 3에 나왔던 페퍼포츠와 마크 9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면요. 아, 뭔가 좀 빛나는 아크 원자로가 보이고요. 아크릭터를 열면 페퍼포츠와 마크9이 나란히 누워있습니다. 마크9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어? 쟤는 언제 나왔지?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페퍼포츠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퍼포츠가 하이힐을 신고 굉장히 8등신을 자랑을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이힐도 이렇게 신었고 좀 눌려있어요, 머리가. 근데 이마를 좀 까보면 상당히 그래도 좀 닮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앞머리를 조금 잘라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뒷모습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관절은요. 오,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이거 유연성 가빈 페퍼포츠. 이거 손목도 많이 돌아가고요. 양쪽 팔을 이렇게 걷고 있는 모습. 그리고 스키니진 때문에 옆으로는 많이 돌아가진 않고요. 아, 역시 바지가 타이트하니까 안 되고요. 요거를 이렇게 열어보는 거는 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똑딱이를 열면은 영화 마지막에 나왔던 아이언맨이 농담삼아 얘기하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입고 다녀라, 스포츠 브라. 이게 스포츠 브라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속옷 같은데. 아이언맨 3에서 이 복근들을 화려하게 자랑하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어깨는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거죠. 재밌는 게 익스트리미스 주사를 맞고 알드리지 킬리언한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잖아요. 요렇게 발도 왼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불그스름한 느낌이 좀 있어요. 요것도 갈아 끼울 수가 있고, 손은 주먹진 손, 뭘 잡을 수 있는 손, 껴있는 손까지 해서 세 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생뚱맞게 딱 요만큼이 마크 9 라인이고 요쪽이 페퍼포츠 라인인데, 여기에 페퍼포츠 라인에 아이언맨 팔이랑 헬멧이 하나 있어요. 요게 뭘 뜻하느냐. 영화 스포 있습니다. 아이언맨 3, 그걸 이제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현 전에 요거 비서에서 CEO가 되잖아요.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깨알 요지들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바꿔 껴주면 뭐 요런 식의 자료를 보는 페퍼포츠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네요. 이제 약간 전투 모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한번 바꿔본다면 왼팔이 빠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은 가느다라죠. 여기서 얘를 빼줍니다. 빼주고 이걸 넣어주는 겁니다. 아, 마크9의 팔. 이거 어디에서 나온 건지 여러분 아시죠? 발도 바꿔줘야 되는구나. 맨발로 바꿔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껴주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알드리치 킬리언 마지막에 이거 해가지고 미사일 발로 빵 차가지고 알드리치 킬리언 이걸로 슉 해가지고 팡 해버려가지고 팡 해서 없애죠. 토니보다 더 센 듯한 느낌의 페퍼포츠였고요. 토니 스타크가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보시면 페퍼포츠를 마크 42를 입히잖아요. 그거도 사실은 여기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42의 헤드가 하나 더 들었는데 깜짝 놀랄만한 게 여기서 열면 페퍼포츠 얼굴이 들었다. 대박이죠? 굉장히 유니크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다 토니 스타크의 헤드가 들었는데 요 녀석만큼은 페퍼포츠의 헤드가 들었다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굴러다니냐. 이렇게 하면 영화 고정에 맞지 않지만 얘를 열어주면 페퍼포츠의 얼굴이 있다. 이렇게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크9 아까 이렇게 육중한데 페퍼포츠에게 깨집니다. 사실 이거는 하우스파티 프로토콜의 한 종류일 뿐이고 많이 등장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페퍼포츠에게 당하면서 굉장히 굴욕을 선사했던 그런 수트인데요. 여기는 뭔가 마크7의 중장갑을 조금 둔것 같고 거기에 하체는 조금 더 튼실한 느낌
느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색으로 되어 있고 웨더링 훌륭하고요. 아, 요 윗부분은 이런 식의 뭔가 마크 7 느낌이 좀 나요. 그렇죠? 이게 여기만 열리는 게 아니고 여기도 열어주면 이중으로 이렇게 열리는 이런 식으로 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7의 하체 보강 느낌이지 않나. 다이캐스트가 아니고 좀 플라스틱이어서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지만 이렇게 좀 가벼운 플라스틱만의 매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떼지네요. 인기가 있는 기체는 아니어서 그렇지 그래도 얘도 이렇게 빠지네요. 그렇죠? 허리도 이렇게 가동을 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고관절이 조금 고관절 부러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움직여서 가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 진짜 너무 디테일하다. 와, 이런 무릎들. 이게 은색이었다가 금색을 봐서 그런가? 더 뭔가 있어 보여요. 여기서 움직일 때 약간 이렇게 움직이잖아, 안쪽으로. 해서 한 번 더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지고. 야, 이거 좀 멋있지 않나? 아이언맨은 진리예요, 진리. 정답이고. 야, 얘는 안 열리는 거야. 아하, 얘는 안 열립니다. 페퍼포츠 8도 안쪽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열면은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오는 아크릭터를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마크 9도 얘를 열어주면은 불이 멋있게 들어오죠. 이 가슴 아크릭터는요, 여기를 열면 됩니다. 해주면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를 이렇게. 그리고 페퍼포츠와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면 불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좀 세진 않아서 이쪽은 얘를 넣어도 거의 들어오는 양 많은 양 하는 것 같고요. 이쪽은 그래도 불량이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 세진 않네요. 이 친구는 이제 건전지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죠. 이렇게 아이언맨들마다 건전지 넣는 위치 조금씩 다르게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에 불 켜지는 모습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이거 아마 헤드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크9과 마크42의 헤드는 엄연히 다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웨더링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요거는 조금 깨끗한 느낌의 귀 이런 부분도 많이 다르고 입 주위에 턱 이런 부분도 좀 다릅니다. 미간도 다르고 전체적으로 머리 위에도 다릅니다. 뒤통수도 당연히 이렇게 다르겠죠. 아, 요런 장갑들은 마크7처럼 똑같습니다. 손쉽게 갈아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크 7 다이캐스트가 아직 안 나와서 제가 그거를 소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마크 7처럼 전시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하체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미사일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바꿔줄 수가 있죠. 요거는 뭐 마크 2 때부터 전형적인 이런 느낌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마크 3에서 왜 탱크 부실 때처럼 양쪽 다 가능하고요. 손은 이렇게 주먹진 손 한 쌍이 있는 반면에 펼친 손이 이렇게 한 쌍이 있고요. 전지 가동 손이 한 쌍이 있고 아, 요거는 페퍼포츠도 이렇게 전지 가동 손이 있듯이 조금 변색은 왔는데 펼친 손 한 개, 주먹진 거 한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펼친 손을 하려면 이렇게 들려야 되기 때문에 앞에 가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마크9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또 마크8이랑도 사실 구분이 그렇게 크게 안 돼요. 풍성한 루즈라고 생각을 사실 못했는데 그래도 뭐가 많이 나오네요. 계속 마크9는 굉장히 큰 스탠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페퍼포츠는 일반 초기형 스탠드 그중에서 허리를 잡을 수 있는 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전지가동손 대신에 손을 좀 펼친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변색이 와서 좀 아쉽긴 한데 그런데 손 파츠가 살짝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한 번씩. 야, 이런 식으로 하면 멋있다. 아, 제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마크 42 요 녀석 헤드가 이렇게 페퍼포츠로 들어있잖아요. 그럼 마크 42 밑에 본체를 가져오면 되잖아. 데미지 버전. 맞아. 이렇게 되면은 마크 42를 구입한 사람이라면 아이언맨 3의 말리브 맨션에서 토니 스타크가 이거 했던 그 장면 파괴되기 직전에 페퍼포츠를 마크 42 수트로 구하는 장면을 구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이거 빼고 얘를 집어넣고 이 상태에서 아 약간 남자 체형이긴 한데 아무리 못돼 그래도 이렇게 해서 짠짜라짠 해서 페퍼포츠입니다. 그래서 토니 스타크가 페퍼포츠만 괜찮으면 된다 해가지고 여기 탁 구해주고 빠져나가면 이제 또 자기한테 샥 입혀지는 그런 수트까지 해서 페퍼포츠와 마크9 합본 보여드려봤고요. 찬조 출연한 마크42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옵니다.